들어가요. 어! 네. 네, 웰컴 선생님. 일단 인사하자, 일단 인사하자. 바로? 어? 어, 하여튼 지금 빨리 적응하고 팀스들이랑 네. 어? 앞으로 또 상대도 계속 뛰어야 되니까 네. 어? 체력 빨리 잘하고 네. 어? 어, 네, 여름이니까 체력 빨리 잘해. 네. 조심 어? 빨리 잘해. 어? 파이팅 해!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삼성 라이온즈로 오게 된 네, 류지혁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트레이너 선생님 들어서 동시에 자고 있었어요. 네. 문자로 전화. 아니 전화로 이제 듣게 돼가지고 잠이 확 깼죠. 오늘 선수단이랑 어떤 이야기가? 제가 좀 너무 늦게 오는 바람에 시합 시작할 때쯤 와서 뭐 따로 이게 모이는 건 없었고 그냥. 보니까 이제 제일이 형이랑 자욱이 형이 얘기 많이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얘기 많이 해주고 어린 친구들한테도 좀 얘기 제가 입으로 좀 많이 걸었거든요. 잘 몰라서 적응하려고 앞으로도 좀 제가 많이 다가가야 될 것 같아요. 선수들한테 친구 있으셨던가요? 아니요, 그냥 야구장에서만 보고 인사하던 사이였는데 제가 원래 좀 대화가 많아요. 더가웃에서. 근데 이제 두루두루 이제 친해지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영이한테 재현이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 동갑인가? 그래가지고 하면서 이제 도영이한테 다가가듯이 제가 재현이한테도 또 다가갔죠. 먼저. 그래서 제가 먼저 이제 다가서 얘기하니까 재현이도 이제 저를 챙겨주더라고요. 아직은 책임 받아야 할 때라. 정신 없어졌어요. 진짜 정신 없어서 친 것 같아요. 진짜 뭘 쳤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힌 거 보여서 돌렸는데 어제 하루는 정말로 정신 없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대구로 돌아가실 건데 진짜 그것도 예정이 없어서 일단 혼자 사는 친구들한테 한번 물어봐요. 미안한데 지어줄 수 없는데 어떻게 이제 삼성 라이온즈 팀으로 오게 됐는데 잘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응원 많이 해주시고 저도 야구장에서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려고 노력할 테니까 앞으로 잘 지내는 모습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타석 들어올린 타구입니다. 오른쪽으로 갑니다. 함장 점프 상단 맞고 떨어졌어. 앞선 주자는 삼루로 홈까지. 이렇게 류지혁이 삼성 팬들에게 도착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